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4월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증빛 날에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교동문 23번입니다. 시편 43편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간 박태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며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시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길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의와 지혜로 통치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은 길을 잃은 이들의 목자 되시며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능력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의 길을 걸었던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자비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죄로 더럽혀진 마음과 생각들을 모두 씻어주시고 의와 진리의 옷으로 입혀주시옵소서.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 따스한 봄이 되었지만 아직도 경제는 어둡고 세계 여러 곳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물가 상승과 경제 침체 등으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비의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얼었던 땅이 놓고 새싹을 내놓는 것처럼 다시 회복하고 위기를 속히 벗어나 안정적인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잠자던 영혼들이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나태한 마음과 게으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도를 따라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고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시게 하시고 삶의 방향도 하나님이시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온전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죄송합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예, 10절까지였습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눌까요? 기쁨으로 찬양 180번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수고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는 죄인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 은혜로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이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관계를 맺게 되었지요. 우리는 이제 이 변경이 불가한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말입니다. 피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지켜 구원 얻으라고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며 살아가도록 원하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움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변경 불가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자긍심이 생기던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이래도 내가 잘나서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자긍심이 생기시던가요? 더불어서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 순종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많이 느껴보셨나요? 거룩한 부담감.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세워진 것을 감사하며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담은 율법을 땅에서도 이루어가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주셨지요. 오늘부터 신명기 5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신명기 5장 1절부터 10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어떤 구조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하시지요. 중심 문단은 1절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고 주의하라. 2절부터 5절까지는 듣고 배우고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그 규례와 법도가 언제 주어졌으며 누가 주셨으며 누구와 세운 약속인지 부연하여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6절부터 21절까지는 모세가 듣고 배우고 주의하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는 상술 문단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율법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어떤 율법사가 와서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했지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시며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모든 계명이 이 두 가지 계명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해당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것이지요.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하나님의 율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랑한다? 어떤 의미죠?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에 집중해보죠. 사랑하다. 뭐 굳이 이것에 대하여 원어를 기억하고 있어야 될 이유는 없죠. 하도 많이 들어본 말이니까 헬라어는 아가페라고 하는데요. 아가페는 명사고요. 아가파오 그러면 사랑한다라는 동사예요. 이 동사는 상호간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좋은 감정 때문에 시작되는 말과 행동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랑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다. 혼자서도 사랑할 수 있나요? 성경은 마치 자신을 이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나 시인들이 말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면서 나라는 용어 외에 영혼이라는 용어를 따로 써서 내 영혼아 내가 나를 부르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와 나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나와 내 영혼이 다른 존재는 아니죠. 나 자신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해요. 내가 너무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한다라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돼요. 상대가 없으면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상호간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좋은 감정 때문에 시작되는 말과 행동을 사랑하다라고 동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호간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이 미운 감정이면 사랑하다라는 말을 할 수 없죠? 그래요. 좋은 감정 때문에 생겨나는, 시작되는 말과 행동,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감정이 담긴 말, 좋은 감정이 담긴 행동을 겉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사랑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요?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랑의 언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서 곁에 데려다 주셨어요.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는 말 뭐죠? 이 사람은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좋은 감정인가요? 나쁜 감정인가요? 좋은 감정. 내 모든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 뼈 중의 뼈고 살 중의 살이다. 그래서 그녀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나요? 여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어때야 돼요? 좋은 감정이 있어야 되죠. 그 좋은 감정을 6절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된 근거, 그것을 6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소개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어떤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를 애굽 땅에서부터 그리고 종되었던 집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6절은 헌법의 전문과도 같죠. 헌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사랑하셔서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되어 애굽 땅에서 살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인도해 내지 않으셨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인도하여 내셨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출애굽을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게 뭔데요? 그럴 거예요.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뭔데요?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어집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행하여 주신 출애굽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 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좋은 감정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게 될 거예요.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게 될 거고 창조주요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권리도 존중해 드리고 싶을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언약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따르게 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동격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애굽에서 종되어 애굽 땅에서 종되어 살던 그 고통에 울부짖던 삶이 지긋지긋했는데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생각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주지 않은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시며 계명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으셔요. 건짐 받은 것을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계명을 따르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가 분명해요, 그죠? 노예로 살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요. 조상들을 그렇게 하셨지 나를 그렇게 해주지는 않으셨잖아요. 후손들이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조상들에게 하신 것은 나에게 하신 것과 같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가 분명한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할까요? 왜?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우리는 이집트 근처도 안 가봤는데 그렇잖아요. 이집트 근처도 안 가봤잖아요.
동그란 지구 안에 같이 살기는 하지만 지구라는 우주선에 같이 살지만 우리는 이 이집트하고는 무관해요. 근데 왜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어린 양의 피 언약에 의지하여서 당신의 권위와 능력으로 애굽 왕의 통치하에서 종이 되어 살던 이스라엘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피 언약에 의지하여 당신의 권위와 능력으로 죄에게 종 노릇하던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지요. 죄로부터 해방이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6장 40절, 13장 39절에서 그것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은 죄악된 세상에서 율법의 정죄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려는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로 드림으로 모형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 때가 되어 그날 후에 때가 되어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애굽 땅에서가 아니라 죄되었던 세상에서 정죄된 세상 속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르러서는 애굽에서 건짐받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서 세상 황제에게 세상 신들에게 종되어 살던 그들을 우리를 그들인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피 언약을 성취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피 언약에 기반하여 죄로 인한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신 것을 무가치하다 생각한다면 굳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필요도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도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애굽 땅 종되어 살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우리는 죄되어 살아가던 세상 속에서 건져 다시 살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건져 다시 사는 은혜를 입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다고 여기기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어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랑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율법에 비추어 보면, 율법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하죠. 죄에 오염되어 있어 더럽기가 한이 없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울은 뭐라고 말했나요? 벌레만도 못하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셨으니,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해야 한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이제 애굽 땅 종되어 살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방안을 살펴보십시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것을 7절부터 11절에 담아두셨는데요. 오늘은 7절부터 10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첫 번째 말씀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우리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신이 뭔가? 신이 뭔가? 둔다는 게 뭔가? 이것을 살펴봐야지만 이 명령,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신이란 말 먼저 좀 생각해 보죠. 문맥 속에서 살펴볼까요? 신은 어떤 분이에요? 상상하지 마시고 본문 속에서 찾아본다면, 특히 6절에서 어떤 분이 신이에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잖아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어떤 하나님 여호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부터 너를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지 않은 모든 존재는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부터 인도하여 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은 누구?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신은 하나예요.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계시면 그분도 신이에요. 그죠? 여기 이 7절에서 말하는 신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어 살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 그분이 신이에요. 그분은 누구예요? 창조주세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실현하신 분이세요. 6절에 따르면 신은 제국의 황제의 신민이 되어서 노예처럼 살아가던 백성들, 그래서 고통에 울부짖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신 분이 바로 신이세요. 당시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던 황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어 자유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분, 그분이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기반하여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애굽 황제를 바다에 잠재우시고 이스라엘을 그 신의 수하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다른 어떤 존재를 가리켜 신이라고 말하면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배반하게 되는 거죠. 신은 없어요. 자신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해내신 분은 한 분뿐이기 때문에 신이 없다고요. 그런데 다른 어떤 존재를 가리켜 신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그들이 그걸 가리켜 신이라고 말하는 순간
배반인 거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결혼하여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곁에 다른 여성을 보고 내 아내라고 말하는 순간 제 아내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야 너의 앞에가 아니고 내 앞에서 이 종되어 살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인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가리켜 신이라고 말하는 순간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 마음속에 뭐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겠어요? 네. 7절부터 11절에서 질투의 하나님이라. 질투가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예요. 신도 아닌 것을 신이라고 말하니 어리석은 백성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속에 질투가 생기기도 하고. 두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사랑한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다른 존재를 둔 것이니까 다른 계명을 따르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 종류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중동과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신들의 신 누군가요? 제우스. 다산의 신,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는 신, 프리아포스. 도대체 외우고 싶어도 못 외우겠더라고요. 이름이 풍요의 신, 농사를 풍요롭게 짓게 하는 신, 디오니소스. 바다를 지배하는 신, 포세이돈. 포항인 줄 알았는데 포세이돈이었어요.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 태양의 신, 아폴로.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 디테가 좋은가 봐요. 아프로디테. 전쟁과 증오의 신, 아레스. 지혜의 여신, 아테나. 필요한 것마다 모두 다 뭘 만들어서 신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면 그 신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으려면 하나님 바라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산의 신 프리아포스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자유의 신분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이 생소할까요? 익숙할까요? 생소하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며 살던 삶과는 차원이 다른 생소한 삶이에요. 생소한 삶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삶도 어때요? 애굽 땅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생소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익숙한 삶이 있잖아요. 이효진 집사님,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부터 먼저 가요? 그렇죠? 자동이에요. 익숙하거든요. 왜 이효진 집사님만 부엌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익숙해졌던 그 생활과 다른 전혀 다른 자유인으로서의 생활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지금까지 다른 신을 숭배하는 다산을 원한다면 프리아포스를 찾아야 되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아레스를 찾아가야 되고 그런데 익숙해져 있다가 모든 것을 하나님과만 상의하고 하나님과만 의논해야 되는 삶은 생소한 거죠. 그래서 말씀하셔야 돼요. 다른 신은 절대 두지 마라. 다른 신은 없어. 나만 신이야.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도 낳게 하고 농사도 짓게 하고
모든 생활을 다 하게 해주는 존재니까 다른 것을 기대지 마. 한눈 팔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신으로 모신 전혀 새로운 삶을 살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예수 믿었는데 워낙 세상 생활에 선보고 할 때 뭘 해요? 뭐지? 궁합 보는 거. 워낙 한국 사회 속에서 익숙해요. 이렇게 딸을 시집 보내면서 예수 믿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딸을 시집 보내면서 워낙 익숙해 있던 생활 어디 가요? 점집에 가야 돼요. 궁합을 봐야 되는 거예요.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뭐가 잘 안 돼요, 일이. 그럼 어떡해요? 아, 이름 때문인가?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름 바꾸면 잘 된다 하니까 그 생활에 익숙해 있는 내 모습에 장명서로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까 싶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내가 이름 바꾸면 이라는 다른 신을 두는 거죠. 이효진 집사님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익숙했던 신앙생활 포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촉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너 자신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하시면서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자, 이 명령을 주신 배경에는 그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런 명령을 하지 않으셨겠죠. 그런 생활에 익숙해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했어요. 뭐죠? 금을 거두어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언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간 며칠 동안? 40일 동안. 자신들을 인도해 주던 모세가 없어지니까 누가 없어진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없어진 것과 같아요. 눈에 보이는 모세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최상호 목사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어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모세를 대신할 만한 어떤 존재를 만들어보자 하고 백성들이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얼른 만든 게 뭐예요? 송아지였어요. 왜 송아지였을까요? 애굽에서 송아지를 신으로 숭배했으니까. 여러분, 용이 어떻게 생겼죠? 못 봤잖아요. 상상의 동물이에요. 용을 만들으라면 사람들마다 천차만별 다 다르게 만들 거예요. 그렇죠? 기왕의 신을 만들 거면 이전에 만들어서 섬겼던 그것을 만들어서 신으로 생각하겠죠. 애굽에서 송아지를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얼른 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며 섬겼던 것이지요. 8절에서 주로 사람들이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말을 해요?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게 뭐예요? 해, 달, 별 또는 새.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 송아지, 뱀. 한국 같으면 십장생. 오래 사는 그것들을 내가 같이 지니고 있으면 나도 오래 사는 것처럼. 그 다음에 땅 밑 물 속에 있는 것. 물고기. 전쟁의 신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을 만들어 놓고 전쟁의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것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말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신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녘에 세워놓을 수 없잖아요. 신전을 예쁘게 지어야죠. 그 신을 모실. 그리고 신상을 거기다가 안치를 해요.
그리고는 그 앞에 가서 빌어요. 자신들이 신전까지 만들어주고 그 안에 신상도 넣어놓고 그것에게 빌어요. 이것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철공은, 철을 다스리는 기술자는 그의 힘센 팔로 연장을 벼리고 숯불에 달구어 매로 쳐서 모양을 만든다.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 별 수 없이 시장하여 힘이 빠진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으로 지친다. 신을 만들었는데 왜 배고프고 왜 갈증 생겨요? 신이 해결해 줘야지. 목공은 줄을 늘여 나무를 재고 석필로 줄을 긋고 대패질을 하고 걸음쇠로 줄을 긋는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 신전에 놓는다. 목공은 용도에 따라 숲에서 백향목을 찍어오기도 하고 삼나무와 상수리나무를 베어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나무들은 저절로 튼튼하게 자란 것이지 그들이 키운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고 자라는 것이지 그들이 스스로 자라게, 그들이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나무를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는 신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뭘 만들어 놓고 열심히 빌면 거기에 뭐가 붙어요? 신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나무는 신이 아닌데 그 앞에서 열심히 빌면 신이 붙는데요. 그래서 그게 신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신이 아니에요. 나무일 뿐이지. 철일 뿐이죠. 그 나무는 사람들의 땔감에 불과한 것이죠.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 속에 제한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쥐고 있으면 왠가 마음이 편안하죠? 성경을 베고 자면 뭔가 꿈자리가 시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는 사람들은 뭔가 작은 것 속에 제한해놓고 싶어요. 그래서 내 안에 가득 가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무엇에 제한되지 않으셔요. 굳이 성경 베고 주무시지 않아도 꿈자리 시끄럽지 않게 주무실 수 있어요. 굳이 십자가를 목걸이로 목에 걸고 다니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있어야 평안하겠다 그러면 하고 다니십시오. 왜요? 우울증을 극복하는, 치료하는 방안이 된다면 하고 다니십시오. 그렇지만 그게 나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십자가 모양이나 어떤 형상에 제한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하다못해 이 책도 마찬가지. 이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이 책이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책은 옛날 같으면 휴지가 없을 때, 화장실에 갈 때 찢어서 가면 뒤처리하는데 상당히 부드럽고 도움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볕지, 그 벼 익사에 있는 부분을 잡고 추리면 껍데기가 이렇게 좀 나오죠. 이 줄기보다는 부드럽잖아요. 손으로 비벼서 뒤처리하는데 썼어요. 저희 어릴 때는 그렇게 했어요. 잘 모르시나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가요? 그걸로 뒤처리하는데 썼어요. 어쩌다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면서 이제 지나간 책들 나오면 이제 땡 잡은 거죠. 얼마나 부드러워요, 요즘 우리 성경책. 이건 그냥 그렇게 종이로도 쓸 수 있어요. 이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이 책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피로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시나요? 하나님만 우리 마음속에 모십시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 외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떤 형상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광대하셔서 어떤 특정한 부분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형상에 묶어두지 않고 다른 것을 신이라고 여기어 이삭할 때 나를 잡거나 이름을 고치면 뭐가 될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거두어 들이시고
늘 평안한 상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에 겨워 오늘도 예배 드립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사랑,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된 것, 무엇보다 소중하기에 남은 평생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당신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죄악 세상 속에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겨워서 한 주간 동안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교회에 드렸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마음에 겨워 표시한 것,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이 여기 이 헌금함에 있으니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셔서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린 지체들의 배를 채워드리는 드리고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고 남음이 있도록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기도 안혜광 집사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묵상에 도움이 될 매일 성경 5, 6월 호 뒤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챙겨가셔서 혼자 읽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제가 경산에 있는 평사교회에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20대 초반에 청년 시절을 그곳에서 보내며 신앙을 회복했던 너무나 소중한 곳이라서 40년 만에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끼리 같이 모여서 성경 읽으시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시고 저 없이 오후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떠나온 지 40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그때는 최선생 최선생 불렀었는데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때 장로님 전화 받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 이라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얼른 약속해 놓고 보니까 우리 오후 예배가 마음에 걸려서 마음이 많이 좀 무거웠습니다. 오후 시간 예배 시간 그렇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그것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겨 남은 생애 동안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